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냐면 금리예요. 매수자가 일주일에 3명에서 5명 정도 내 사무실을 방문. 그러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고 네. 이럴 때만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제 뭐 인구도 줄어든다고 하고 네. 우리나라 성장도 이제 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게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겠느냐 이런 질문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는 다 이렇게 누구나 네. 자산이 자기도 모르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소득이 올라가면서 자산이 같이 형성된 건 맞아요. 네. 증가 속도가 약간 더딜 뿐이고 둔화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인간의 욕구는 예전에 그 책에 제가 기록되어 있지만 저희들 베이비부머 세대는 방 하나를 형제간이 다 같이 썼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소득이 많이 향상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라가면서 방 하나에 둘이 형제간 쓰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보니까 아파트 평수를 자꾸 늘려서 방 하나에 한 자녀가 쓰는 게 이제 유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됐고 네. 그러면 지금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점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네. 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나만의 공간, 더 넓은 공간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수익이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 8천 불 할 때하고 지금 4만 불 도래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네, 네. 지금 나의 소득이 적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꿈을 버려버리느냐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느냐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 꿈을 버리지 말고 네. 기회가 왔었을 때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소형 금액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조금만 공부하면 요즘 경매 물건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매도 공부해서 소형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자기들이 임대료를 나와서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하고 통장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네. 요건 내 자산 통장이야 이렇게 쭉 관리를 해 오시는 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네. 요즘 그 코인이라든지 뭐 네. NFT 이런 데 많이 하고 네. 실패를 많이 해서 가정이 파괴되신 분들도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네네. 몇백억씩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와. 제가 16년 동안에 주식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은 딱 한 분만 남았어요. 진짜요?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88 올림픽 때 네. 주식을 많이 샀는데 우리나라가 막 급성장 오르니까 주가가 몇 배씩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때 주식을 완전히 처분해서 네. 도곡동에 땅을 70평짜리를 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네. 자기가 거기 아파트 처분하고 거기다 건물을 올린 거죠. 오. 그러고 나서 주식을 딱 끝냈어요. 야.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비근한 예로 최근에 어떤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내 자산의 가치가 네. 내 건물 가치가 주식시장처럼 매일 이렇게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표준치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 정보가 있었으면 네. 이렇게 10년 20년 못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뭐 꼬마 빌딩이나 빌딩이나 뭐 단독 다가구 주택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가 더 빨리 오른다 네. 많이 오른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네. 작가님께서 여기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단독 다가구 훨씬 많이 오른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단독이 훨씬 많이 오르죠. 제가 이제 그거는 왜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냐면 네네.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가 몇 년 전에 매매가가 17억이었어요. 네네. 84제곱미터 네. 분양받는 게 17억이었는데 네. 지금 27억에서 28억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파트는 정부의 대출 금리 수요를 아파트의 수요를 정부의 대출 금리하고 대출 금액 한도를 딱 정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정부의 부동산 주거 정책에 딱 족쇄가 채워진 거죠. 네. 근데 일반 단독 건물은 서울에 4만 필지 정도밖에 없어요. 자, 아파트를 두 채를 정리를 했었을 때 그 N 사모님이 27억에서 28억이면 17억에 매매를 하고 5년 후에 지금 27억, 28억이에요. 네네. 그러면 한 채당 10억에서 11억의 차이가 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분이 투자를 해서 산 것은 130평짜리 대지에 있는 6층 건물을 샀어요. 네. 그래서 6층 건물에서 73억 정도에 샀는데 5,600만 원에 평당 그 대지 지분당 가격을 사가지고 73억 5천 정도에 샀는데 지금 네. 그게 1억 1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69억에 대한 지분에 대한 차이, 단독 네. 건물을 땅값에 대한 차이가 69억이고 네. 한 달에 2,500만 원씩 월세를 받았어요. 아. 그러면 1년이면 3억이 나오죠. 3억을 5년만 계산해봐도 3, 5, 15, 15억이에요. 네, 네. 그러면 69억에다가 15억을 합치면 네. 85억 정도 되죠. 85억인데 이분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계산은
10억에서 11억이니까 22억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차액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잖아요. 네. 한 63억 정도가 나는데 양도세 계산하기 전 금액이에요. 아무리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단독주택 필지는 독립제예요. 네. 건물을 딱 지는 순간에 독립제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평가사들이 와가지고 건물의 자재라든지 내부의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아파트는 획일적인 공산품과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파트는 내부 인테리어가 어떻게 될지 조망권이 얼마냐 그 다음에 내부의 인테리어 고급 자재가 얼마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많이 나질 않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국세청에서도 그냥 공시가에 나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지만 건물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 북향의 필지를 갖고 도로가 있는 건물에 따라서 임대료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정가가 동일한 필지더라도 똑같은 네. 필지라도 몇 억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격을 올리고 싶지 않아도 한 5년 지나면 매매 사례에 의해서 나는 40억에 샀어요. 근데 네. 5년 후에 매매 사례에서 80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매매할 때 부동산에서 당연히 이 매매 사례가 80억이니까 그쵸. 80억에 매매됩니다 이러고 얘기하지 50억에 샀는데 60억이 됩니다 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부자들은 대지평수, 땅평수가 몇 평이냐를 갖고 되게 따지는데 일반 초보자들이 건물을 살 때는 임대료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라고 따져요. 그쵸, 그쵸. 그게 아주 이제 잘못된 방법이죠. 평당 땅 가격이 만약에 한 평에서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네.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네.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4천만 원, 5천만 원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1년치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땅 평수가 중요한 거죠.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지분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쵸. 평형으로 거리를 하시니까 네. 공산품과 같다는 거죠. 아, 이게 완전 단위가 다르네요. 이게 그냥 네. 대지 지분을 하니까 그렇죠. 대지 지분 차이가 워낙 크니까 네. 이거 때문에 레버리지라고 이걸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확 달라지네요, 네. 완전히. 그 작가님 책에서 저희가 좀 약간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뛰지 않고 네. 통계 자료나 은행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네. 아니, 들을 필요가 없다 정도예요. 제가 확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러냐면 네. 그분들이 주로 은행에 대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세무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항상 통계 자료나 통계 자료는 지나가 버린 자료잖아요. 일단. 그쵸. 그리고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네. 고객들의 애로사항, 고객들의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분들이에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아니고 네. 또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더라도 자처럼 이제 건물 위주로 매매를 하신 부동산 사무실이 있고 네. 아파트나 소형 사무실이나 상가를 위주로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험에서 현장 경험이 없는 당사자들 얘기를 듣지 않고 네. 제3자의 얘기를 조언으로 들으면 5년 후에 반드시 후회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5년 후에 자산이 그만큼 증가할 것을 그 한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듣고 내가 내 자산 증가를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아주 달콤한 얘기를 해줘서 내가 나의 전 자산을 올인하고 내 집을 팔고 가족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지 건물주가 되는데 그런 행위를 안 하고 내가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거에서 자기가 안도감을 갖고 생활을 하겠지만 5년 후에 내 친구는 했고 나는 안 했는데 네. 자산이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조언했던 사람이. 네, 네.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저는 절대 친동생, 친형제간이라도 그 말을 듣지 마라.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이제 뭐 교수님들, 뭐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 막 나와서 네. 부동산 시장 막 전망을 막 하잖아요. 네. 막 지금 분위기 어떻고 뭐 물론 저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잘 맞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 네. 입장을 막 바꾸는 것도 보이긴 보여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작가님이 지금 시장을 보는 뷰가 궁금해요. 네. 지금 약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하고 네. 작가님이 앞으로 좀 전망 너무 전망까지는 그렇지만 나는 이 시장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거 어떻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면 네. 주식에 대해서 장담하신 분들도 많고 네. 부동산에 대해서 호언하신 분도 많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현장에서 뛰는 솔직한 대답은 뭐냐? 네. 제가 느낀 것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사람들도 확언을 잘못하고 뭐 화를 입든 말든 두 가지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고 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냐면 금리예요. 금리. 예. 네. 지난해 2022년 6월까지는 매수자가
일주일에 3명에서 5명 정도 내 사무실을 방문했었어요. 네. 그런데 7월부터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매수자가 쭉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 처분을 하고 소형 건물을 바꿔 타려고 하는 그 수요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금 유동성에 걸리니까 자금을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움츠렸고, 네. 그런 게 미국에서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 시그널을 계속 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네. 자, 그런데 2022년 말 딱 되면서 새로운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부자들은 모든 경기는 순환이 되니까 네.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금매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현금 100억, 150억 드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면 실물 경기보다 한 6개월 전에 자기들이 액션을 취하는 거죠. 네. 지금부터 물건을 찾으러 다니면 제가 책에 나온 것처럼 자기들이 물건의 가치 평가를 하고 임대료 파악하고 상권 분석하고 하는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건을 충분히 고른 다음에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보통 60일이니까 두 달이면 8개월 후에 잔금을 치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023년 1월이니까 2023년 8월이나 9월쯤 돼서 잔금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연준에서 어떤 시그널을 다 발표하는 시점이 나와요. 네네. 계속 이제 현상 유지를 할 건지 더 내려갈 것인지. 네. 근데 실질적으로 더 고점으로 가다 보면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시점이 8월 정도에 나오니까 지금부터 금매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분들은 항상 부자라는 게 다른 사람보다 엄청 해안이 있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약간 네. 6개월에서 7, 8개월만 앞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분들을 닮아가면 네. 자연스럽게 나도 부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근데 그러면 작가님은 주로 이제 뭐 빌딩 이런 거를 거래 많이 하시니까 네. 그 이제 뭐 부자들이 뭐 돈을 들고 작가님 와가지고 좀 금매물을 찾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저도. 네.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파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는 사람이 이거 너무 경제가 너무 꼬꾸라지는 거 아니 하고서 갑자기 막 5억, 10억을 막 다운시켜서 막 급매를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니죠. 여전히 지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조언을 해주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려서 건물을 투매해놔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2020년 전까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75% 대출을 해줬고 네. RTI 은행에서 임대료 나온 것을 가지고 연간 임대료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이자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이후에 대출을 과도하게 받았었던 그런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투매로 나올 수 있고 금매물로 5억, 10억을 낮춰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은 아예 없어요. 시장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네. 자기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그러지만 자기들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위에서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매수하시지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아요. 네. 그분들은 이미 그 자금을 이렇게 키워오면서 몸에 습득한 게 안전형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 기회를 보고 정보를 활용을 최대한 하지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안정적인 성향을 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산 증가 방식이 조금 다르죠, 행태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 지금의 상황은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금매물을 좀 찾아다니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네. 그 건물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켜보자. 그렇죠.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좀 마음에 드는 진짜 금매물은 잘 안 나올 테니까 네. 거래는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태네요. 그렇죠. 거래가 이제 약간 소강 상태인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는 네. 분들 또 증여라든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뭐 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물건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부동산 그런 데를 가시는 게 낫죠. 그래서 하루에 30군데 이상을 다녀보세요. 네. 이렇게 추천을 한 거죠. 아니 이제 뭐 상속이나 뭐 경기가 악화돼서 이제 회사가 어려워진 회사들의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깎을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생기는 거군요. 예, 예. 급하니까 자기들이. 그 작가님께서 책에서 발품을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발품을 팔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 발품을 많이 팔아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동일한 물건이라도 부동산마다 가격 차이가 난다고 했죠. 네. 그다음에 금매물이라고 생각이 되면 네. 내
부동산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아요. 공동중개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럼 그런 물건을 꽉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하루에 30군데를 발품을 팔아서 중개업소를 들려서 정보를 얻었는데 네. 30개에 만약에 금매물을 얻었어요. 네. 근데 하루에 10군데만 가면 10개만 얻었잖아요. 네. 30개에서 정보를 얻어서 내가 분석해서 나한테 맞는 물건을 찾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품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발품을 그렇게 팔다 보면 그 상권 분석도 되고 네. 거기 지역의 임대료 파악도 돼요. 평당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 이 건물은 외관이 대리석이고 네. 적벽돌이고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서 화장실 내부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아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구나 하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얻을 수 있는 게 30개 정도의 건물에서 50개를 보면 네. 딱 기준이 세워져요. 그래서 자기가 6개월 정도 다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반 부동산에 가서 건물 나온 거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건물을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질 않죠. 네, 많이 보여드려봐야 한 두세 개. 네. 그러면 30개에서 50개를 보려면 엄청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 일, 직장 일, 사업 일 하면서 30개에서 네. 60개월을 가면 5, 6개월이 흐른다는 얘기죠. 전업적으로 다닐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5, 6개월이 금방 흘러가는 거고 네. 많은 정보를 얻다 보면 자기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되죠. 네. 비전문가 입장에서 거의 전문가의 안목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네. 금매물이다 아니다라는 걸 네. 빨리 판단할 수 있죠. 그럼 그 이제 금매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금매물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싸다고 하는데 금매물 아닌 경우도 실제로 있는 네. 거고 형식상 금매물인 거죠. 뭐 작가님 시세가 만약 10억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 돼야 금매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0% 정도만 낮아도 네. 충분한 금매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10억짜리 건물이나 뭐 20억짜리 건물이면은 뭐 9억, 네. 18억 정도면은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매로 네. 샀었을 때 네. 경매 낙찰가가 1차 유찰되고 나중에 또 입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는 오히려 감정가보다 더 높이 써야지 낙찰이 되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낙찰가보다 낮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득만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낙찰을 못 받은 사람 그 책에도 지금 사례로 내가 넣어놨지만 네. 네. 몇 년을 돌아다녀도 입찰해가지고 이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네. 권리 분석은 아주 잘해도 네. 자기는 소유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쵸. 항상 안타까움만 남고 시간 임장 활동하면서 버리고 네. 실질적으로 뭐 경매한다고 해서 다 낙찰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내가 원하는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금매물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로 자기하고 인연이 닿을 때 금매물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16년 동안에 금매물이 한 두 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두 번이요? 예. 16년 동안 예, 16년 두 번밖에 동안.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건물 매도인이 네. 55억을 받아달라고 해서 53억 손님까지 붙였는데 네. 그거를 자기가 55억 아니면 안 팔겠다고 안 팔겠다.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냥 암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아... 그래서 47억에 매매를 했어요. 47억이요? 네,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네.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차익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대출에 대한 이자 압박감이 오고 또 네. 생활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한 20억 정도 되는 물건들을 18억 정도 되는 물건을 16억 3천 정도에 거래해 주는 물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거의 경매를 찾아다니는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아주 싸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우연하게 그렇게 참 인덕을 쌓았는지 어쨌든 그런 물건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금매물이 나오게 되는 그 원인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금매물은 어떤 요인들로 나오게 되나요? 금매물은 네. 부동산 일단 소장한테 네. 친해 놔야 되는 것이고 네. 금매물이 나오는 유형을 보면은 사업을 하신 분들이 갑자기 자금 유동성에 걸려가지고 네, 네. 빨리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네, 네. 그다음에 상속 물건으로 금매물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공실이 이제 장기화됐었을 때 네, 네. 건물주들이 그렇게 되면 어떤 건물이든 한 6개 층 중에서 3개 층 정도가 공실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그 건물주를 상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의 임대료를 가지고 대출 이자 상환하고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네. 연세가 드신 분이라면 공실이 되면 대출 이자 내기도 버겁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등기부를 보면 매년 대출을 1억, 2억을 이렇게 꾸준하게 받아서 생활비로 마이너스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아, 늘어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스트레스 강도가 아주 심하게 돼 있어요. 아. 사람들이 부자가 은행에 50억, 100억을 넣어놓고 1년에 한 2억, 3억을 이렇게 빼서 쓰면 피가 말린대요. 느낌이. 오.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죽겠다고 그래서 아니 사장님 1년에 2억, 3억을 써도 앞으로 25년, 30년 네, 쓸 그쵸. 수 있는 돈인데 왜 걱정하세요? 그러면 네. 피가 말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공실이 장기화되면 누구나 다 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럴 때 부동산 사장님하고 협의를 잘하면 또 좋은 물건을 찾을 수도 있죠. 뭐 제가 신문 보니까 뭐 삼성전자의 뭐 영업이익이 70% 급감했다. 뭐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경제에 아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업무용 빌딩이나 이런 걸 많이 거래하시니까 네. 이런 게 좀 피부로 와 닿으시나요? 뭐 요즘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 경영난에 빠져가지고 나오는 매물들이 증가하는 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아, 이런 건 이제 영업 노하우 같은데 네. 은행에 대출 담당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다 보면 네. 어느 회사 자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지나가는 말을 던지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초기잖아요. 우리 부동산 중개사님들 네. 가서 그 담당자 만나보고 뭐하고 하면 벌써 임원회의에서는 이거 매각할 것인지 말 것인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 사무실에 나오기 전에 그 회사는 또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부동산 사무실에 매물로 이렇게 내놓는 것도 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끝내는 거죠. 그럴 경우가 가끔 있죠, 이제.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건물을 뭐 사고 싶고 뭐 지금이 뭐 약간 불황에 접어들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약간 직감 아닌 직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이미 다 주식에 넣어놓고 다 영끌해서 부동산 사놔가지고 뭐 돈이 없다, 실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작가님 책에서 이제 대출 활용 및 합법적인 자금을 만드는 법도 따로 네. 하루에 써주셨잖아요. 좀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대출 같은 거요. 대출을 자기가 만약에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좀 많이 있다. 네. 이럴 경우에도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있잖아요. 네. 주식 시장은 자기들이 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잔금 일정을 그 타이밍에 좀 맞춰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치지 말고 계약금하고 바로 잔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매도인한테 협의를 구해서 잔금 일정을 매수인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조금 늦춰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건 이제 공동담보로 넣을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공동담보를 해갖고 이자율도 낮게 하고 대출금 많이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거나 형제들한테 조금 지원을 받아서 네. 사용하고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은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서 감정평가를 네. 다시 해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출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사업자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상환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건물을 처음에 매수하는데 총력을 다해서 해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그 다음에 자기 정년퇴직할 때는 신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좋으니까 은행에서 이자도 싸고 대출금도 네. 좀 충분하게 사업자 대출들라도 여유 있게 해주는데 네. 막말로 딱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신용이 바닥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 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상 조금 늦죠. 그럼 이제 그 작가님은 이제 거의 16년? 17년? 17년째 됐죠. 이제 17년 동안 이제 수없이 많은 부동산 거래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의 감각 그 초기 이제 발달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몇몇 인터뷰 해보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또 망한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하셔가지고 그게 막 청약에 성공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 미분양 어떤 거고 막 이래서 뭐 큰 재미를 못 보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특히 얘기하면 이제 뭐 초기 발달해야 된다, 초기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동산 초기 발달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건물을 사러 온 내 고객들 중에서 초기 발달한 사람들은 네. 대부분 한두 번 건물을 거래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나름대로 세워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와가지고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군데의 건물을 보고 다녔기 때문에 이게 금매물이다 아니다를 빨리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매물로 판단이 되면 이거 확실하게 매도할 물건이냐 네. 대부분 매도자들이 한 5%에서 10% 정도는 자기 자산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부동산에 물건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도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매매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물건이 아니고 네. 확실하게 매매 의사가 있는 거면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냐 확인하고 자기가 입주할 건지 안 할 건지 몇 개 네. 층에 입주가 가능하냐 명도가 가능하냐 이런 내용 확인한 다음에 네. 자기 물건을 처음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겠느냐 그거 물어보죠 반드시 그래서 저는 이제 금매물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계약금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네. 잔금일은 나중에 내가 협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계약부터 먼저 하죠 마라톤 책에도 써놨잖아요 100m 달리기 하고 마지막에 꼬리는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동일한 물건이 같이 금매물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공인중개사가 이건 금매물입니다 라고 추천을 해드린 거죠 네. 주변의 매매 사례에 의해서 금매물에 해당이 되니까 네. 빨리 매도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추천해 줄 정도의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 초기 발달이 된 거예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매수자들도 그 부동산 사장님을 완전히 신뢰했을 때 자기가 액션을 취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죠